롯데쇼핑은 약간 가치주 개념이긴 한데 중국발 영향을 받는 종목이죠. 롯데쇼핑? 뿅? 최근에 차트를 좀 돌렸네. 차트를 그동안에 계속 꼬라박고 있다가 코로나 나올 때 같이 나올 때 반등했다가도 그 다음 별 재미없이 또 밀렸다가 지금 고개를 살짝 든 상태네요. 얘가 실적이 적자인가? 왜 퍼가 안 뜨지? 아유, 적자가 순이익이 적자구나. 뭔 짓을 한 거야? 영업이익은 흑자인데 순이익이 적자네. 뭐지? 실적 이번에 적자로 나왔니? 잠정 실적 공시. 당해 실적 띵띵띵. 자, 전년 동기에 감률 실적 좀 빠졌어요. 매출액 빠지고 영업이익도 전감률 손해 많이 봤네. 적자 전환했고. 아이쿠야. 단기 순이익도 적자 전환. 매출이 안 나오나 보다. 롯데 쇼핑. 롯데가 어쨌든 중국하고 관련도 있고 중국에도 법인 같은 게 있죠. 근데 이제 중국하고 관계,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뭐 구매가 잘안 되나? 뭔가 하여튼 회사는 조금 좋진 않아요. 근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롯데쇼핑이 이큰 놈이 뭐 갑자기 회사가 망할 그런 놈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롯데도 관련이 있죠. 그 누구지? 롯데 쪽이 중국 그 오는가? 예. 중국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롯데도. 그 중국 업황이 좋아지면, 중국하고 사이가 좋아지거나 업황이 좋아지면 롯데도 영향을 받고 그래요. 근데 이 쇼핑도 영향을 많이 받았나? 코로나 때문에 이유를 한번 뉴스를 볼까요? 자, 얘가 왜 실적이 안 나오는지 뉴스가 있겠지. 뭐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했다. 어닝 쇼크, 코로나 쇼크로 계속된. 지금이 어쨌든 빠지는 영업이익이 빠진 건 코로나의 쇼크인 걸 봐서 뭔가 코로나 때문에 백화점을 안 가나 보네. 쇼핑하러 잘안 가나 봐.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게 개선이 될 여지가 있나 보네요. 지금은 실적은 지금까지 실적은 빵이었지만 이 잠깐 고개를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갑자기 언택트로 엮어가지고 원래 언택트 아니었는데. 예, 쇼핑몰, 롯데 쇼핑 쪽에 언택트로 사는 수혜를 입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살짝 뉴스가 나오고, 영업이익 같은 발표는 되게 안 좋게 났지만 찍을 만큼 바닥을 찍었다. 그런 뉘앙스로 뉴스를 기사를 낸것 같네요. 역시 악재는 유통과 어닝 쇼크, 코로나19. 코로나19 때문에 유통과 어닝 쇼크가 나와서 그런 거고, 면세점일 수도 있죠. 아, 그렇죠. 롯데 면세점이죠, 참. 네. 그런 거 영향을 다 받는 거죠. 면세점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다. 왜냐면 여행을 우리가 많이 가야지 면세점이라는 게 주로 공항에 많잖아요. 근데 공항에 사람 올 일이 별로 없으니까, 얘도 타격을 많이 입겠죠. 아, 그런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에 의해서 타격을 받은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살짝 고개를 돌린 이유는 이게 이제 어떻게든 자구책인지 모르겠지만 언택트하고 살짝 뉴스 기사가 엮이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홈쇼핑으로 팔아서 수익을 내겠다. 약간 그런 뉘앙스의 뉴스가 나와서 지금 고개를 살짝 들고 있네요. 회전 씨 얘기 냈으니까 다 듣게요. 자, 그렇다고 해도 뭐 지금 딱히 이 종목을 뭐 기관이나 외인이 공격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흐름은 없습니다. 뭔가 개인 쪽에 어차피 치중되어 있는 수급이라고 볼수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이 저평가가 현재 되어 있는 종목은 맞아요. 네, 하지만 저평가가 여기서부터도 저평가였는데 중국하고 사이가 뭐안 좋아서 옛날엔 빠졌는데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한 단계 더 빠져갖고 요래 있는 상태예요.
겨움염염님이 이 종목을 사진 않았겠죠? 사고 싶어서 물어보신 건가? 예. 이 종목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빠질 만큼 빠졌다는 느낌은 있어요. 네, 근데 당장 그렇다고 올라갈 것 같지도는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가치 투자한 느낌으로 내 계좌에 뭐 일정 아주 뭐 적은 일정 부분의 내 포트폴리오의 한 조각으로서 사놓는 정도는 괜찮다고 봐요. 언젠가는 코로나도 해결되고 업황도 회복을 할 거고 어차피 지금 이 회사가 뭐 지금 적자를 좀 낸다고 해서 롯데가 그룹사인데 대기업이잖아. 근데 뭐 이게 당장 망하겠다니 그런 느낌은 우리가 가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서 좀 느긋하게 장기로 보겠다 생각하고 하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장 뭐 수익을 내고 단기 매매로서 내가 기대를 하고 사기에는 아직은 조금 애매하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차트적으로 보면 나름 얘들 이제 적자가 났고 뭐 영업이익이 악화됐다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언택트에도 엮어가지고 해보려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런 바닥적인 패턴 흐름을 좀 보여줬죠. 하지만 추세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중기 추세가 하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여기를 한 번에 뚫어서 요렇게 뭐 올린다고 생각하기는 조금 쉽진 않아요. 그러나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서 그냥 가지고 있다 보면 그러니까 비중을 많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비중을 많이 쓰지 않고 그냥 우리가 가치 투자한다는 얘기는 가치 투자에 여러 종목을 많이 산단 말이에요. 가치 투자는 그만큼 비중은 좀 되게 적은 비중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린다 그러면 왜냐하면 가치 투자 종목은 재수 없으면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어. 더 사질 수도 있다고. 근데 이제 그럴 확률이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중기로 좀 하나의 축으로 그냥 들고 갈 수 있는데 축도 아니야. 축이 아니고 하나의 곁다리로. 예. 하지만 뭐 돈을 집중시켜서 단기간에 수익을 크게 먹겠다 그런 유의 포지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분명히 저평가의 종목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 PBR도 지금 0.2밖에 안 돼요. 예, 하지만 뭐 적자를 지금도 내고 있고 이게 개선이 앞으로 될 여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뭐 어느 정도는 회복할 것 같긴 한데 좀 당장 수익이 나기는 쉽지 않다. 추세가 아직도 하방에 꺾여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제 총평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사고 싶은 분도 큰 비중을 실는 걸 추천하지 않고요. 예, 좀 느긋하게 볼 분들은 뭐 계좌에 한 10분의 1 뭐 그 정도는 그냥 넣어갈 만할 수는 있다. 예,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